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와, 지금 미칩니다. 감동, 감동, 개감동. 와, 찜이랑 밥스. 찜이 밥스, 찜이 밥스. 아, 미칩니다. 밥 두 개 못 갖고 지금. 야, 이런 거 나 비빔밥 진짜 먹고 싶었거든요. 반찬이 없어가지고. 지금 반찬, 아, 지금 작은 엄마랑, 에, 큰 삼촌 같은 그 밥스의 삼촌이 집 앞까지 와가지고 반찬을 주고 갔어요. 또 와, 나 이 친구들 진짜 어떡하죠? 너무 사랑하고 감사하고. 아, 맛있게 먹어볼게요 진짜. 아, 찜이야 밥스야 너무 고마워. 어, 친구들 너무 사랑한다 진짜. 와, 나 이거 너무 맛있겠다. 저 오이소박이랑 열무김치 뭐 가지볶음 갖고 그 다음에 그 무생채. 아, 나 이런 거 땅에서 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와,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진짜. 와,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. 뭐야, 요리 왜 이렇게 잘해? 와, 이 오이소박이, 나 이런 거 좋아. 오이소박 보이죠? 와. 뭐야? 이 집 요리 왜 이렇게 잘해? 아, 레알 맛있어. 진짜로. 미안한데, 염치가 없는 게 아니라 맨날 이제 있으면 주면 안 돼요? 와. 너무 맛있다, 진짜. 오이소박이, 가지, 열무, 무생채, 와. 내일 또 먹으려고 밥 만들었어. 아, 미쳤는데? 이게 완전히, 이게 보양식이 따로 없잖아요. 난 역시 인복이 있다니까. 아, 너 고마워 친구들이야 진짜. 짐이랑 밥스 너무 고마워요 진짜로. 진짜로. 또 오자마자 반찬만 주고 가는데 거의 무슨 지방에서 그 좀 작은 아들이 혼자 이제 자취하고 있으니까 엄마 아빠가 다 내리더니 반찬을 주고 간 그 느낌? 예. 신기하더라고. 야, 이 오이지 진짜 맛있다. 아, 오이 소박이. 밥수는 이거 맨날 먹을 거 아니야. 미쳤네. 꿀이야 꿀. 말을 잊었어. 와. 와.
운동 못 가, 운동 못 가. 오이 소박이 진짜 와 130점 100점 만점에 와 미쳤네 짐이 어머니가 하신 건가 이거 와 오이가 아삭 아삭 와 싱싱해 시원하고 피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와 저 대감동 맛의 감동 마음의 감동 아, 이게 양 많은 건데, 맛있으니까 그냥 들어가요. 진짜로. 비빔밥, 와. 내가 되게 더울 때, 갑자기 더워졌어요. 입맛 없을 때, 갈증 날 때, 와, 야채로 때려 부리는 거죠. 근데 이 맛이, 와, very good. 작은 엄마 응? 밥스 삼촌 지미 밥, 잘 먹었어.